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용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기억의 기본 단위인 N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한번 그것이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파악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N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게 되냐. 왜, 어떻게 과거의 사실을 우리 뇌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그러한 질문이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로잡아 왔거든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생겨있으면 뇌에 무슨 변화가 생겨야, 무슨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서 그 기억이 고정된 형태로 있어야지 기억이 유지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실험 같은 걸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또 관측 기구들도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분자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N그램을 찾아 나서는 여행, 이것이 뇌과학의 어떤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그램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보시면 이게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신경세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19세기 말인데, 그 라몬 이 칼할이라는 사람이 세포 염색 기법을 써가지고 처음으로 이 신경세포의 존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신경세포가 염색이 되니까 보니까 예전에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학자는 아마 골지였을 겁니다. 골지는 이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라몬 이 칼할 같은 사람은 시냅스라고 하는 틈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맞았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봅시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언제적 기사냐면 2019년 7월 13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한번 볼게요. 지금이 고려시대이고 당신은 각고의 노력 끝에 묵과시험에 합격한 무인이라고 상상해보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자식에게도 무예를 가르칠 때가 되었다.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꾸준히 수련해야 하느니라 하니까 당신의 아들이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가르쳐주신 그 권법은 제 몸 어디에 기억되는 것이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우리가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냥 해. 그렇죠? 왜 이렇게. 이게 자상한 아버지네요. 그렇죠? 자상한 어조로 내 몸 전체를 익히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이런 신체의 수련은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손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뇌가 대뇌가 있으면 여기 손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손해, 이렇게 여기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이쪽이 앞쪽이에요. 뇌 앞쪽인데 이쪽 부분이 우리의 운동 기억 있잖아요. 네? 뭐 절차 기억이라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다. 무용수라든지 악기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 잘 발달돼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을 하나하나 의식하고는 걸을 수가 없죠. 하나하나 발을 뗄 때 뭐 왼발을 어떻게 해서 근육, 이쪽 근육을 사가지고 어떻게 발을 딛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암묵적으로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운동들이. 네, 그런 건 이런 데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연아 같은 사람은 이런 데가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억, 몸이 합습을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 뇌에 등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뇌죠, 뇌. 현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머리로 습득한 정보뿐 아니라 몸이 경험한 것도 두뇌에 기억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기억이 뇌에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무중상태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제 동영상 보시면은 아주 초기에 올린 뇌와 학습에 대한 그
그런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저장의 원리는 레코드판에 음악이 기록되는 것과 비슷한 듯하다. 여러분, 레코드판에 음악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바늘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쵸? 그 홈을 다시 긁어서 소리를 내게 만들죠. 물리적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0과 1의 어떤 그런 조합, 이런 걸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CD 같은 거는 CD를 우리가 굽다라고 그러죠. CD를 구워서 거기에 음악을 저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레이저가 그거를 긁어서 0과 1의 형태를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변화하는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습득된 뒤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필요할 때 이를 다시 꺼내어 볼수 있으므로 마치 뇌에 새겨진 흔적과 같다. 그래서 레코드판을 우리의 뇌라고 하고 음악이 우리가 학습한 정보라고 한다면 기억은 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혼과 같은 흔적으로 남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물리적 형태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뭐 기억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럼 정보가 제로겠죠. 뭔가 구별되는 상태가 있어야 정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흔적들은 기억의 수명만큼 유지되고 때로는 변형되거나 희미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의 기억은 물론 정확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왜곡되고 어떨 때는 미화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고 있네요, 이 작가분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한 단어로 표현한 사람이 독일의 동물학자이자 진화 생물학자인 제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엔그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셨다. 기억의 단위, 그렇죠? 기억을 표상하는 뇌의 물리화학적 흔적, 즉 레코드판의 홈과 같은 것을 엔그램이라고 했다. 엔그램, 그렇죠? 뭔가 새끼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그램의 실체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초기의 실마리는 기억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가지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몰레이슨 HM이라고 하는 기억 상실증 되게 유명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 HM이라고 헨리 몰레이슨이란 분입니다. 그걸 줄여서 HM이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가 H고 몰레이슨이 M이니까요. 간질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해마를 포함한 뇌측 측두엽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을 받았다.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간질 발작은 사라졌지만 해마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서 방금 전에 겪은 경험을 수십 초 이상 기억할 수 없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기는 거죠.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사례는 뇌의 여러 부위 중 해마가 새로운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핵심 부위이며 기억의 엔그램이 존재하는 장소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요, 장기 기억으로 고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전환을 못 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이거는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는 기초 지식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요. 일반적인 신경세포와 시냅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 축삭이라고 해서, 여기가 세포의 그핵 부분이요. 머리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쭉 내려와 있는 축삭이 있고, 이 축삭 말단에 이렇게 시냅스가 있어서 또 다른 이거 수상돌기라고 그러죠. 수상돌기와 다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가 계속 전달되면서 전기화학적 신호로 전달되면서 학습을 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뭐 자극에 반응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뇌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나 HM의 연구 사례는 기억이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뇌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죠, 여러분. 해마를 제거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그러한 기능은 상실됐지만 지능이나 감각, 운동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그 사람이 테니스를 했다 그러면 테니스 같은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거죠. 테니스 치는 능력 뭐 이런 거, 뭐 자전거 타는 능력 이런 것은 괜찮고 일부 기억 능력은 또 정상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에게 특정 모양을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과제를 주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따라 그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해마가 없어도 운동과 절차에 대한 기억이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해마는 일부의 기억들이 저장되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따라 그리고 학습하고 경험이 되는 건 손에 운동 기억은 그 손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해마가 없어도 그것이 인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부위에 나누어서 저장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 근데 이 정도의 어쨌든 한 한자를 연구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죠. 예. 그리고 또 HM의 사례처럼 특정 뇌 부위의 제거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기억이 뇌 어느 부위에 저장되는지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뇌 부위 자체가 기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요, 뇌는요, 세포, 뇌 신경 세포가 약 천억 개가 있습니다. 천억 개. 엄청난 수죠. 우리 은하계에 있는, 우리의 은하수 은하라고 그러죠.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만큼 많아요. 게다가 이 별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부 부분의 특정한 부분의 기억이 저장되기도 하지만 그 저장이 또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을 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방대한 세포들은 세포 덩어리에 어떻게 나뉘어 저장될까? 인간의 뇌는 약 47억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47억 권의 책. 실제 뇌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cm가량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많은 정보가 이토록 작은 조직 안에 어떻게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저장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런 기억이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지.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은 학습 자극에 의해서 발화라고 하는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발화 신호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세포와 여기 보시면요. 세포에서 세포 내부는 전기로 이렇게 신호가 되고 요 축상 말단에 있는 시냅스 있잖아요. 시냅스와 이 시냅스 전세포라고 그러는데 시냅스 전세포, 시냅스 후세포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시냅스의 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화학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냅스라는 연접 부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헤브라고 되게 유명한 이 사람, 이분도 되게 위대한 신경생리학자이신데 행동의 구석이라는 책에서 기억이란 세포들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해부의 법칙, 함께 발화한다면 그 신경세포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뇌가 이렇게 손에 가 있다 이렇게 이쪽이 앞이에요. 그럼 이쪽이 앞이라고 해봅시다. 뇌 만약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MRI라든지 뭐 아니 지금 fMRI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봤어요. 그래서 눈으로 어떤 걸 봤는데 여기가 신경세포가 팍 이렇게 흥분해서 반응을 하는데 뭐 여기도 같이 흥분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기억을 같이 담당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정보가 뇌로 유입되면 정보량에 비례해서 신경세포의 활성이 증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신경세포들은 시냅스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유입에 의해서 신경세포 활성이 증가한 상태로 남아있으려면 시냅스를 통한 신경세포간 연결성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에 시냅스가 그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는 연결되지 않은 다른 시냅스에 비해서 뭔가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더 확고하게 돼 있다든지, 더 강하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더 끈끈하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저기 신경 그 신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그잘 다닐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신호가. 그렇죠? 그래서 쭉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저번에 올린 그 기억의 구조에 대한 동영상인데 거기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외모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에릭 캔들이라고 하는 분이 신경세포가 계속 그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가 부풀어 오르고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셨거든요. 그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것이 2003년에 그분이 노벨상을 받은 연구인데, 예, 그래서 그 N그램의 정체는 바로 그러한 시냅스의 연결 강화, 형태 변화다라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또그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에릭 캔들 박사 이후에도 연구가 계속 당연히 진행됐겠죠. 거기인데 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나오나 봅니다.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참 흥미롭습니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기억의 정체를 찾는 연구는 광유전학의 등장과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광유전학이 뭘까요? 처음 들어봅니다. 광유전학은 빛과 유전자를 이용해서 특정 세포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와, 신기하네. 그래서 미국 MIT의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 일본 사람이네요. 등은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해서 기억 정보가 특정 신경세포 무리에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떠한 특정 세포가 신경세포 집단에 저장될 수 있다. 집단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이 세포 무리들을 가리켜서 N그램 세포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드디어 N그램이라는 100년 전의 용어가 정식 과학 용어로 등장하네요. 그쵸? 이들은 광유전학 기법으로 동물의 특정 기억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대요. 와. 그다음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동물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 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PTSD인가? 저기 그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쟁 경험이라든지 뭐안 좋은 경험을 당한 사람들 뭐 그러한 사람들 내 기억을 지우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기억 저장의 주역은 특정 신경세포들이냐, 아니면 N그램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에 존재한다는 도널드 해부의 가설도 과학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설이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보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보적인 거라시라는 거는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보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두 개가 같이 존재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을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금은 시냅스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까지 될 정도로 대단히 그렇죠?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또 캘리포니아 대학 군소에게 이거가 에릭 캔들 박사의 그거거든요. 그런 연구인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네요. 하나는 연결 구조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N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한쪽은 신경세포 집단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그쵸? 이런 두 패러다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 어느 정도. 아, 재밌습니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구글에 N그램이라고 하는, N그램 뷰어라고 하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죠. 하지만 비슷한데, 이거 보면, 1800년에서, 2000년까지 사이에 말뭉치, 그러니까 책에서 영어로 제가 시냅스와 N그램이란 단어와 뉴런이란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뉴런이란 단어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1960년대부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쓰인다는 걸알수 있게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냅스도 천천히 쓰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알수 있지만
여러분, n그램이란 단어는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n그램만 한번 해볼게요. n그램이란 단어는 정식적인 과학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n그램은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쓰이던 시절이 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1960년대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좋다. 2000년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n그램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이거는 n그램이 아니라 n그램 뷰어입니다. 어쨌든 비슷해서 가져봤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최신에 또 그거 보니까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지금 1월 7일 올해 여기에도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이것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n그램 식별 특성화 조작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봤죠? 우리 n그램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115년 전에 기억의 신경 기반을 확보하기에 지몬, 여긴 지몬이라고 했지만 저기서 제몬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n그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쭉쭉 해서 MIT 공대 스스무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쭉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 다 이건 봤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접하는 경험은 해마나 편도체 같은 데 영역의 흥분된 뉴런들이 모여들어서 국소적인 군집을 이룰 때 앙상블을 이룰 때 뇌에 검색 가능한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 앙상블들은 뇌피질 같은 다른 영역의 앙상블과 함께 n그램 컴플렉스 복합체로 결합된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서로 기억의 단위체를 구성한다는 지금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n그램 세포들을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냅스의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변화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탄성이 아니라 가소성이라는 건 탄성의 반대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변환 상태 그대로 있다. 가소성. 그렇죠? 그다음에 수상돌기 가지 형성.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시냅스가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은 수상돌기에 가지가 새로 생긴다. 가지치기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뉴런들이 새로운 회로 연결을 구축한다. 실험에 따르면 n그램 복합체의 초기 저장된 기억은 복합체의 재활성화에 의해서 검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떠올릴 때 예를 들어서 첫사랑의 첫 기억, 첫 키스의 기억을 떠올린다 할 때 이제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기억의 이제 클러스터 복합체 컴플렉스 그렇죠? n그램 컴플렉스 이것이 같이 발화해서 그렇죠? 흥분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같은 기억 손상 연구에 사용되는 G실험에서 볼 때 저장된 기억이 자연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때라도 n그램 복합체에 저장된 초기 기억은 조용히 유지된다는 점이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잠복해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니까 여러분 이것도 알아봅시다. 그래서 도네가와 교수는 연구자들이 이런 이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도구를 결합해서 세포 앙상블 수준에서 n그램을 영상화하고 조작한다면 기억의 기능에 대한 많은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억의 집단이라고 세포의 집단. 그러니까 기억의 어떤 세포 단위가 있고 그 단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위 사이의 연결 구조들도 중요하다. 결국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네가와 교수님.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걸 찾으려면 그리고요. 진짜 그야말로 단순한 기억 하나 그 기억 하나라고 얘기해.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은 하나의 어떤 단순하고 가장 단순한 그런 기억의 세포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하고 또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작은 세포 집단부터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참 추상적인 얘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학자들은 훨씬 더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서 이런 걸 해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그야말로 뇌 신경세포를 직접 조작해서 기억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면 알츠하이머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억을 재이식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이 된 사람들한테 기억을 찾아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PTSD죠. 아주 끔찍한 경험을 당한 분들의 그러한 기억을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또뭐 우울증 환자들의 기억의 어떤 그런 것에 더 자기가 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억의 어떤 그런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무궁무진하게 그게 아마 응용이 가능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의 복지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엔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